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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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유소 플래닛 장재원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유토 플랜의 장재훈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차량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라고 했습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의 등급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익스클루시브와 중간 등급인 프레스티지 그리고 캘리그래피 이렇게 총 3가지가 있는 가운데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간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스티지입니다. 그리고 승차 정원 같은 경우에는 5인승, 6인승, 7인승 중에서 5인승에 해당되는 모델이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빌트인 캠,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 그 다음에 시트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이드 스텝, 이렇게 총 4가지 옵션이 들어갔는데요. 사실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프레스티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옵션적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시작해 볼게요. 자, 본격적인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구입을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소렌토와 비교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세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5세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세대가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역사와 전통이 당연히 오래되어 있겠지만 그만큼 기술력이 조금은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에 비해서 현대 자동차가 조금은 더 앞서 나가는 부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화이트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정식 명칭으로는 화이트가 아니라 사이버 세이지 펄이라는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크림 색깔이 조금은 접목이 된 그런 화이트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옵션이 4가지가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인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1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옵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호판 위쪽으로 작은 전방 렌즈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차량은 서라운드 뷰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원격 스마트 보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주차 공간에서 차량을 주차를 하고 타고 내리실 때 불편하지 않게끔 어느 정도 줄을 맞춘 다음에 차량을 전진 혹은 후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대 로고가 굉장히 크게 본넷 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산타페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굉장히 각진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면부만 보아도 확실히 네모난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LED 헤드램프가 아니라 할로겐 전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옵션을 추가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추가가 안 됩니다. 무조건 주황색의 주광등만 가능하고요. 최소한 프레스티지 이상으로 올라오셔야지만 이렇게 LED 헤드라이트가 있다는 것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크롬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크롬보다는 블랙 하이글로시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쓰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정 가운데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의 원가 절감도 조금은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컨디션을 위해서 페이크가 아니라 리얼로 뚫려 있다는 모습을 끝으로 측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인데요. 딱 보아도 차량이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원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조금 작은 수치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4830mm, 그리고 휠베이스는 2815mm고요. 마지막으로 전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730mm로 생각보단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SUV로 구분은 하지는 못하고 제가 봤었을 때는 한 준대형급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솔린 차량이었으면 휠 사이즈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겠지만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연비에 초점을 맞춘 덕에 따로 옵션 추가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가니쉬가 이런 식으로 산타페로 되어 있는데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크롬으로도 넣을 수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블랙 하이글로시를 통해서 차량에 조금 더 퍼포먼스 있는 느낌? 약간 그런 포스감을 자랑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드 스텝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해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전고 높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했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세단이 아니라 SUV이기 때문에 사실 지상고 높낮이가 조금은 높은 게 사실인데 성인 남성인 제가 타고 내릴 때도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넣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포트 액세스 당연히 있습니다. 뭐 버튼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터치식이 아니라는 것을 떠나서 아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기는 하지만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열에만 있지 2열은 따로 없고요. 몰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려서 안 보이지만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고요. 루프랙마저도 존재합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만 이렇게 루프랙이 존재를 하고 익스클루시브에는 존재를 하지 않죠. 자, 그리고 첫 출시부터 굉장히 많은 호불호가 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 후미등 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도 박스카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동글동글한 뭐 쿠페형이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너무 각진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호불호가 갈리곤 했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러한 박스카 이미지 덕분에 엄청난 공간성을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후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인데요. 기본적으로 확실히 뒤에서 보아도 굉장히 네모난 그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뭐 조금 투박스러운 이미지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공간성만큼은 상당히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제가 앞에서는 따로 얘기를 못했지만 앞쪽과 뒤쪽의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H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처음 나왔었던 밈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 산타페에서 H가 몇 개 있나 확인하기 약간 이런 게 있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실외만 있는 게 아니라 실내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나마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타페라는 레터링이 있는데 이렇게 산타 띄고 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래대로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쓰는 게 표기법에는 맞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산타페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서 이번 세대가 조금은 이질감 있게 느꼈었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좀 의견이 나눠요. 원래는 띄어쓰진 않았다 혹은 원래도 띄어쓰긴 했었는데 지금처럼 심하지 않아서 별로 몰랐었던 것 뿐이다 라고 하시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현재로서는 산타 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봐 주시고 와이퍼는 당연히 외관 형태이기 때문에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히든으로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카라서 조금은 투박해 보일 수 있겠지만 야, 이 트렁크 공간 확실히 이렇게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졌었기 때문에 캠핑 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메리트로 끌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 사이드에도 이런 식으로 홈이 파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뒤쪽에서도 폴딩을 할 수 있는데 그 비율 같은 경우에는 4대 2대 4가 아니라 6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따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220V의 전기 콘센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거잭이 또 별도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5인승, 6인승, 7인승 모든 승차 정원에 이런 식으로 히든 스테이지는 제공이 되고 있지만 히든 스테이지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인승과 7인승에는 없는 또 다른 히든 스테이지 공간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섹션도 넓고요. 깊이도 어느 정도 쭉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5인승의 나름의 그러한 짜잘한 매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실내는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1열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문을 열게 되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블랙 시트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레이 컬러나 브라운 컬러도 가능은 하지만 대신 한 가지 디자인 플러스라는 옵션이 선택이 돼야지만 블랙 시트가 아닌 다른 시트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기아 자동차 같았었으면은 가장 높은 등급에만 이런 식으로 메모리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간 등급인 프레스티지만 가시더라도 이렇게 메모리 시트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메모리 시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지 억세스도 포함을 해주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트 플러스 옵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 같은 경우에는 74만원 정도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옵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1열에 네 이런 식으로 릴렉스 컴포트 시트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또한 수동이 아니라 전동 형태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데 탑승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실내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패밀리 룩이 어느 정도 강조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핸들 같은 경우에도 그랜저와도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어 형태 같은 경우에도 칼럼식으로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흡사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콕핏 형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살짝 커브드인 느낌도 당연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H 대환장 파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H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H를 찾는 재미 또한 나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익스클루시브에는 없지만 프레스티지에는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크기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핸드폰이라고 한들 충전하시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USB 포인트는 따로 보이질 않고 다만 C타입 단자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판넬에서 담당을 하는데 모두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듯한 그런 장점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글로브 박스가 기본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차량도 물론 아래쪽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 부분에도 이렇게 작은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을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UV 살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름 좀 색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쭉 보시게 될 텐데요. 일단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메탈 소재를 사용을 한 것 같고요.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본다면 그냥 평범할 수 있겠지만 현대 자동차가 기아 자동차에 비해 잘하는 게 있다면 이 하단 부분의 수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카메라에 잘 안 담겨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적재 공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장점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2열은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차량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레그룸과 그 다음에 박스카 형식으로 인해서 엄청난 헤드룸 공간 당연히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비상방지턱, 즉 가운데에 있는 턱이 따로 없어서 5명이 탑승할 경우에 가운데 앉는 사람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에는 따로 없지만 프레스티지에는 이런 식으로 선블라인드를 그냥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은 나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이드, 즉 도어 쪽에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씩이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료를 마시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뭐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 공조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온도 조절은 따로 못하는데 바람도 안 나오냐? 아닙니다. 대신에 이 바람 같은 경우에는 B필러 쪽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인상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썬루프는 기본 옵션이 아니라 선택 사양이기 때문에 따로 옵션 추가를 안 하시면은 이렇게 썬루프는 빠진다라는 점을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프레스티지 나는 아무런 옵션도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익스클루시브가 당연히 좋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옵션이나 기능들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었을 때는 프레스티지가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 산타페 하이브리드 요즘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대기 기간을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을 넣게 되면은 거의 뭐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납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장기 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아서 빠르게 출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빠르고 저렴한 견적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